안녕하세요. 오늘 10월 2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. 현재 시간은요 6시 30분경 됐고요. 오늘 아침 기온은 7도, 현재 7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약간 쌀쌀한 기운이 좀 듭니다. 방금 220m 트랙 20바퀴, 4,400m고요. 약 4.5km 런닝으로 몸에 열을 좀 올렸고요. 밤새 자면서 뭉친 근육도 좀 풀어봤습니다. 런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또 운동 해보겠습니다. 으슬룩. 어우, 안 올라가지네. 머슬업 시도해봤는데요, 몸이 덜 풀렸는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다시. 역시 새벽에 하는 머슬업은 힘들어요. 역시 머슬업을 하기 전에 몸을 좀 확실히 근육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. 자, 오늘 또 운동 시작합니다. 먼저 중량 푸시, 중량 스쿼트 10kg짜리 원판이고요. 이렇게 스쿼트 할 때 안고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. 10개 무리하지 않고 10개씩만 하루 쉬어. 예, 휴식 60초. 휴식은 어김없이 1분.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요, 스쿼트 먼저 하고 다음 푸시업, 다음에 턱걸이 바꿔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새벽 운동이요,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산수장에 올라옵니다. 처음이 어렵고요. 이 루틴이 본인한테 이제 루틴이 설정이 되면 새벽 기상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
오늘 턱걸이는요, 코알 자극 올 수 있도록 코알에 집중해서 에이시스로 턱걸이 해보겠습니다. 휴식 시간은 60초. 뭐 새벽 기상이 안 맞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. 오히려 저녁에 운동하는 게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본인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루틴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년째 아침 공복 운동을 즐겨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이,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. 아침에 운동 빡세게 하고 나면 하루가 이제 지치지 않느냐, 그런 거 많이 질문으로 여쭤보시거든요. 운동 시작하고 한 2년까지는 아침 운동하다가 사회생활하면, 직장생활하면 그때는 좀 솔직히 좀 피곤했거든요. 오후에. 촤! 뭐 몸이 따라가더라고요. 3년차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침에 운동을 해도 낮에 전혀 피곤한 감이 없더라고요.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운동으로 몸이 다져져 가지고 횟수로 3년차 정도에 접어드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아주 그게 제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아침 새벽 공복 운동을 해도 하루에 전혀 피곤한 감이 없습니다.
짜잔. 와. 후. 와. 와. 예. 오늘 10월 2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또 이렇게 운동했습니다. 굉장히 뿌듯하고요. 아, 운동하다 보니까 또 날이 해가 떠올랐습니다. 오늘 꼭 운동하시기 바라고요. 헬스장이든 산스장이든 그런 철봉이 있다면 나오셔서 운동하셔서 아주 기분 좋은 일요일 주말 즐기시기 바랍니다.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